안녕하십니까. 마린TV의 혜린입니다. 마린TV에서 송년을 맞아 특집으로 진행한 마린TV 시청자가 뽑은 올해 인기 크리에이터 이벤트를 드디어 마감하였습니다. 마린TV 시청자분들이 어떤 크리에이터분들을 좋아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진행한 이벤트였었는데요. 이 이벤트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5일 3천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주 동안 댓글 투표 결과 발표와 당첨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총 25일간의 댓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715분의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총 81분의 크리에이터분들이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받으신 시청자 5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5분께서는 마린TV 지메일 주소로 택배를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실명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받으신 시청자 5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TV버블님, 이밀크님, 유튜브하버님, 무한님, 김서윤님 이렇게 총 5분들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마린TV 시청자가 뽑은 올해 인기 크리에이터를 1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5위. 과연? 네. 15위. 채채TV님, 최유선님. 채채TV는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 하시는 분이죠. 다살표 받으셨고요. 0.7%표를 받으셨네요. 15위. 공동 15위. 라임튜브님, 총 5표 받으셨고요. 0.7%표를 받으셨네요. 라임튜브는 귀여운 라이미가 나와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채널이죠. 18위 대도서관님 8표 받으셨고요. 총 1.1%표를 받으셨네요. 대도서관님은 제가 지난 키즈크리에이터 선발대회 2차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나오셔가지고 뵌 적이 있죠. 13위 스팀보이님, 스팀마블의 스팀보이님 총 10표 받으셨고요. 1.4%의 표를 받으셨네요. 스팀보이님은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분이죠. 12위 터미넷 몬마이어님 총 14표 받으셨고요. 2%의 표를 받으셨네요. 터미넷 몬마이어님은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분이죠. 11위 잠재이님 15표 받으셨고요. 2.1%의 표를 받으셨네요. 담태희님은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아주 다양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것을 하시는 분이죠. 담태희님 12. 리마브님 스팀마블의 리마브님 총 16표 받으셨고요. 2.2%의 표를 받으셨네요. 리마브님도 스팀보이님과 같이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분이죠. 9위 태경님 20표 받으셨고요. 2.8%의 표를 받으셨네요. 태경님은 마인크래프트로 뿌띠어부님과 함께 몰록해몰록 등 아주 다양한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8위 다이어라치킨님 21표 받으셨고요. 3.1% 받으셨습니다. 표를. 다이어라치킨님은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지만 아주 미니어처를 아주 잘 만드시죠. 미니어처를 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가끔씩 코핑 좋기도 하시고. 7위 키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키리님 28표 받으셨고요. 3.9%의 표를 받으셨네요. 키리님은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진짜 밝은 목소리로 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분이시죠. 6위 마이드님 32표를 받으셨고요. 4.5%의 표를 받으셨네요. 마이드님은 아프리카TV에서 인기가 매우 많으시죠. 5위 허팝님 37표 받으셨고요. 5.2% 받으셨네요. 허팝님은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분이죠. 4위는 악어님입니다. 83표 받으셨고요. 12.6%의 표를 받으셨네요. 악어님은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죠. 3위 뿌띠아우님 84표 받으셨고요. 12.7%의 표를 받으셨네요.
방금 전과 한 표 차가 납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3등. 오. 2위 토티님 92표 받으셨고요. 12.9%의 표를 받으셨네요. 토티님은 마인크래프트로 막 다양한 것을 하시죠. 네. 1위는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1위 양띵님 예, 115표 받으셨고요. 어?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16.1%의 표를 받으셨네요. 오, 1위는 양띵님입니다. 오, 순위에 드신 15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이 투표는 마이든TV 시청자분들이 투표하신 것이지 전체 유튜브 이용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마이든TV 시청자분들끼리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1위를 하신 양띵님께는 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신 크리에이터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